뿅. 뭐라고? 이제는 심장질환에 반란이 시작됐다고? 허혈성 심장질환만 있는데 부족해서 안 되겠다고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 3대 진단비의 가성비, 보장 범위, 보장 한도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많은 컨텐츠를 올려드렸어요. 자,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많이 준비하고 우선적으로 찾는 진단금이 바로 암, 뇌, 심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33%의 확률 암진단비를 많이 가입을 하고요.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입하고 90일은 모든 보험회사가 면책기간인데요. 물론 유사암이죠. 갑기, 경제는 바로 즉시 다음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상품을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암 진단비는 90일 면책기간이지만 90일 다음에 바로 100%, 1년 전에 유치하게 50% 감액기가 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입하고 90일 이후부터 100% 보장을 받는 암진단금을 가입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바로 2대 질환인데요. 그 다음에는 뇌질환, 신장질환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다음에 22%의 확률. 그래서 암은 33%, 2대 질환은 22%. 합쳐서 3대 진단비는 55%. 즉, 우리 구독자와 저 둘 중에 한 명은 이 3대 진단에 꼭 하나는 걸릴 수 있는, 두 명 중 한 명은 걸릴 수가 있다는 3대 진단비를 많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종신보험 가입할 때는요. 뇌출혈, 질병코드 3개죠. 근데 저 보호망이 18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거의 뇌출혈 진단만 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뇌졸중이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I60부터 69까지 질병코드 10개가 보장이 되는 뇌혈관 진단비로만 가입해도 사실상 뇌혈관 질환 중에 어떤 질병코드를 맡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상성 뇌출혈이나 S코드 상해에 의한 뇌출혈 보장을 원하신 분들 혹은 선천성 Q코드로 인해서 보장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매년 진단을 받을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 시술이나 약물치료를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하면 정말 완벽한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심장질환의 반란이에요. 예전에는 종신보험이나 이번에 2010년 전에는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이 됐었어요. 역시 급성심근경색 보장받을 확률 10% 미만 보장받기 매우 힘든 걸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치나 아니면 수치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점 진화가 돼서 가장 많이 걸리는 그리고 심장이 정말 쫄깃쫄깃하고 답답하면 협심증이 먼저 오는데요. 심장질환 중에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협심증, 그 다음에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만 준비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즘에는 부정맥 환자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특히 빈맥, 서맥 혹은 정말 콩닥콩닥 가슴이 뛰면서 부정맥이 정말 요즘에 많이 확진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심바세동 및 조동이 가장 많이 걸리는데요. 심바세동 및 조동이 가장 많이 걸리는데요. 확률적으로 데이터 수치를 보면요. 55.2%의 수치로 부정맥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요. 기타 부정맥이에요. 33.7%의 심바세동 및 조동 다음에 가장 많이 걸리는 기타 부정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에 탑재가 되거나 혹은 우리 산정특례 뇌혈관처럼 우리 Q코드, 선천성이나 아니면 상해코드 혹은 보장 범위가 넓은 산정특례 진단비, 심장질환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발작성 빈맥 11.2%의 확률이 있는데요. 저 보호망이 오늘 심장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협심증, 물론 허혈성 진단비 안에 탑재가 되지만 그 다음에 많이 걸리는 우리 부정맥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기타 부정맥이나 발작성 빈맥, 심바세동 및 조동 이러한 모든 분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정맥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넣으시는 게 완벽한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맥 혹은 기타 부정맥이 각 회사마다 500만원, 한두 군데는 100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3월달부터는요, 우리 H회사에서 간편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아니면 성인 통합보험에서 모두 다 1000만원씩 통 크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또한 H손해보험, 여기서도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에서도 K손해보험이죠. 내일 국민은행 가야 되는데, 네, K손해보험에서도 기타 부정맥 1000만원 통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몇 군데를 우리 기타 부정맥 혹은 부정맥 심장질환에 대해서 손해율이 높고 또 우리 선천적으로 아니면 가족력이 심장질환에 대해서 사망이나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모아서 중복가입, 중복보장을 해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H회사 같은 경우는요, 부정맥 I 49부터 49까지 혹은 I 50이죠. 우리가 심부전 진단을 받거나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 진단을 받으면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는 납입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H해상 쪽으로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단비, 특히 3대 진단비에서 심장질환 쪽으로 넉넉히 넣으셨으면 그 다음에 수술비 쪽으로도 좀 여유가 되신다면 납입 여력이 되신다면 넣으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특히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엔딩 수술비에서는 쉽게 우리가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죠. 2대 질환 수술비에서도 통 크게 2천만원, 3천만원까지 넣으시면 모두 다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특정 질병 수술비 1천만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정맥으로 인한 수술 시 혹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수술 시에는요. 거기다가 5대 기관,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각 회사마다 한도가 조금씩 틀리지만 2천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넣으면 통 크게 거의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암진단금 매우 중요하죠. 뇌질환도 매우 중요해요. 요즘에 급격하게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진단을 많이 받고 있는 협심증 혹은 우리가 부정맥, 기타 부정맥 아니면은 심박세도 및 조동 아니면 발작성 빈맥 등 여러가지 통 크게 빠져나갈 수 없는 진단비를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부정맥, 뭐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 기타 부정맥, 산정특례 심장질환 이런 쪽으로도 추가해서 넣으시면 완벽하게 퍼펙트한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거나 기타 부정맥 혹은 산정특례 진단비로 추가적으로 가입하셔라. 절대 빠져나가지 않아요. 안녕.